저는 셀프 카메라를 찍게 됐어요. 얼마 전에 저희 모델들이 포토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후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이건 방금 제가 받은 택배인데요. 이번에 소녀나라에서 10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에 받을 수 있는 번개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실제로 한 8시 반쯤에 주문을 했는데 오늘 낮에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. 짠! 이제 상자를 살펴볼 건데 상자는 이번에 새로 바뀐 핑크박스로 왔네요. 보시다시피 막 부서진 것도 없고 진짜 튼튼하게 잘 벗어나왔어요. 그럼 이제 한번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칼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! 됐다. 짜잔. 오. 지금 일단 사은품 제가 시키지 않은 사은품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먼저 사은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양말. 민트 색깔 양말이랑 양말이 하나 더 있어요. 흰색 양말. 양말 두 개랑 볼펜. 장미 모양 볼펜이에요. 예쁘다. 잘 나오네요. 이거랑 꼬리빗. 꼬리빗도 왔어요. 소녀나라고 써져 있는. 이거랑 머리끈. 머리끈도 사은품으로 왔어요. 안에 많이 들어있네. 이제 또 없나? 사은품은 이게 끝이에요. 이제 제가 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. 따소미 긴팔티. 아무도 모른다 바지예요. 그러면 하프 하이티 초콜색. 이건 아우터라서 이렇게 옷걸이까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세탁소에 온 것처럼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. 떡볶이 코트. 이게 빠진 물품 없이 배송도 다 잘 왔고 한번 뜯어볼게요. 따소미 블랙. 안에 재질이 이렇게 융털 같은 걸로 돼 있어요. 이건 제가 세 번째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겨울 필수품이에요. 진짜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 없으시다면 한번 사보세요. 이거는 제가 기본 찐청바지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이중기모로 돼 있는 거를 샀거든요. 이렇게
한 겹이 있고 안에 기모가 한 겹이 더 있어요. 진짜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청바지예요. 신축성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. 나중에 이제 착용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핫카라이티 차콘셋인데 제가 기본 티셔츠가 필요해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걸 찾다가 소녀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. 제가 딱 생각하던 티셔츠네요. 이것도 나중에 입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건 떡볶이 코트예요. 저는 확실히 구김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속이 누빔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입기 따뜻할 것 같아요. 목걸이도 같이 이렇게 배송해왔습니다. 일단 제가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 키랑 몸무게를 적어놨어요. 거꾸로 나오네? 이렇게. 혹시나 이거 참고하시라고. 일단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짠! 이거는 제 인생템 따솜이에요. 블랙 색상인데 이렇게 넥라인이 넓어가지고 이제 뭐 맨투맨 같은 거 안에 이너웨어를 입으면 딱이거든요. 근데 꼭 이너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티가 안 나요. 그냥 티셔츠 입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것만 입어도 괜찮아요. 지금 입은 거는 센토리 코트인데 이게 체크무늬 떡볶이 코트예요. 제가 아까 옷이 너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길래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에를 다 흰색으로 입고 왔거든요. 이제 이 코트는 여밈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위에 살짝 벌어지는 부분은 여기 조그만한 단추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렇게 딱 따뜻하게 다 잠글 수 있고 전체적인 핏은 조금 큰 편이에요. 저처럼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짜잔! 제가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하프 아이티랑 아무도 모른다 딥블루 색상이에요. 먼저 하프 아이티는 되게 티셔츠라고 하기에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맨투맨 같고 맨투맨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좀 전체적인 핏이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. 근데 이제 뭐 신축성도 좋고 핏도 적당하고 되게 이게 면도 보들보들하고 따뜻할 것 같아서 좀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는 기모치고 신축성이 좋아요. 그리고 엄청 두꺼워서 한겨울까지 입기 좋은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으면 이게 재질이 약간 먼지가 잘 붙는 그런 재질이에요. 그리고 이게 색상이 좀 많이 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뭔가 아무도 청바지일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? 자, 이렇게 착용샷까지 모든 후기를 다 찍었습니다. 되게 처음이라서 제가 좀 많이 서툴렀던 것도 같은데 그래도 옷 사는데 조금이라도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혹시나 제가 입었던 것들 중에서 뭐 더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제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릴게요. 안녕.